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제가 지금 잘못 보는 건 아니죠. 깜짝 놀랐네요. 1조 이상이 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일별로 보고 있었어요. 전기전자 쪽으로 외국인의 현재 전체 매수보다, 그러니까 전기전자만 산다고 해도 현재 과언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그러면서 지수 자체도 상당히 2,500선 이상으로 네, 올라와 버렸어요. 예. 벌써 2,550을 그러니까 넘었더라고요. 예. 중반까지 그냥 확 올라오네요. 1.5%만 오르면 2,600. 2,607 넘어 2,608만 되더라도 이제 네. 신고가 나는 거예요. 이제 사상 최고치. 오늘 사실 장중에 코스피 200 지수는 네. 이미 경신했습니다. 아, 삼성전자가 이렇게 훅 네, 올라가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돼 있는 200이니까 네, 그쵸. 예. 사상치를 경신한 것이 그래도 그 의미가 크고. 네. 그리고 그 그만큼 외국인들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세요? 한국을 매력적으로 보는 외국인의 시선이 조금 주목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그 중국 지표도 그렇지만 네. 오늘 어제 발표된 RCEP에 대한 그 소식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RCEP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그지가 중요할 텐데 네. 그 글로벌 IB들의 시각을 보면 다 한국이 네. 수혜가 클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그리고 RCEP에 대한 회원 국가들이 그 글로벌 GDP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 중심의 그 GDP를 형성하는 이그 경제권이 한 25년, 20, 잠시만요. 10년 후에는 네. 그 글로벌 GDP의 50%를 차지할 것이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 지역에 굉장히 큰 비중. 성장이 나오는 지역이다. 중국을 포함해서 또 한국, 또 호주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뭐 일본이나 인도는 그 작년 그 4분기에 그이 협정에서 좀 빠졌지만 네. 그래도 이런 전망들이 조금 더 네.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점이 국내 증시의 그 매력도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성장하는 지역에 대한 기대감, 거기서 가장 수혜를 받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뀌었다기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좋게 보고 있는 쪽으로. 네,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그러면은 이거 우리 증시에 대해서 사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표현이 되는 게 현재 반도체 쪽이란 말이에요. 네. 일단 SK하이닉스의 급등, 뭐 삼성전자의 강세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오전에 발표한 Applied Materials의 실적 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Applied Materials가 한4% 상승했거든요. 실적 내용을 보면 일단 올해에는 NAND가 DRAM보다 우위를 보였지만 내년에는 반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써 그 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Applied Materials를 보면 그 전반적으로 정말 많은 반도체 그 부품들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점 아웃룩을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올해는 그 반도체와 서비스 그 이런 그 관련 사업의 그 수요는 견조했고, 네. 내년도 정말 좋은데 그 CEO 게리 디커슨의 이런 그 말을 들어보면 향후 전망이 이보다도 좋을 수 없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정말 강할 것이다라는 게그 시장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예. 그럼 대만 쪽도 괜찮을까요? 잠깐 대만 쪽도 한번 볼게요. 대만 쪽도
사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파운드리 쪽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네. 우리나라 쪽 아, 이쪽도 괜찮네요. 이렇게 지금 2%까지 대만 각권 지수가 올라갈 정도면 아마 TSMC가 또 엄청 오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갔네요. 지금 반도체 쪽의 종목들이 다 지금 높이 가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이쪽으로 이끌어졌고 그러면 외국인들의 어떤 심리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혹은 뭐 아시아 쪽으로 옮겨진 것인지 지금 미국이 물론 주말에는 많이 좀 오르긴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은 계속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괜찮은 건가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장중 흐름을 보면 네. 상승 출발했고 점점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금요일 날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문제는 요즘 나오는 그 미국 증시의 흐름은 하루 상승했다가 하루 하락했다가 예. 하루 상승했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백신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였다가 백신은 지금은 없잖아. 지금은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잖아. 이런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면서 이렇게 등락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 방향성은 그래도 상향입니다. 네, 이렇게 네. 하락하는 폭보다는 반등하는 폭이 더 큰 그런 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심리적인 요소죠. 오히려 좀 불확실성 요소가 그래도 미국보다 덜하다 아시아 쪽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예. 우려가 되는 점이 그 코로나 확진자 수 이렇게 증가 추이도 저는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럽의 경우에는 좀 주춤해졌고 네. 그리고 미국은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근데 또 문제가 일본입니다. 네. 일본이 더 이렇게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한국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세 자릿수 200명 약간, 네, 150 올라갔죠. 뭐 이렇게 네, 네.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약간 우려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그 의료 전문가들이 그 올해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가 네. 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저는 진짠가 그런데 진짜 이런 게 정말 의료 전문진들을 조금 믿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데이터가 사실 그 코로나가 관련된 데이터가 뭐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지금 정확하게 그 흐름 추이를 좀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좀 많이 놀랍더라고요. 예,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대응도 가능한 거니까 예,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안심을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오늘까지 좀 주목을 하셨던 뉴스들이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전망으로 가보죠. 예. 네, 오늘 발표된 그 중국의 실물 지표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소매 판매만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네. 전년 대비 4.3% 증가했는데 이게 예상치 대비에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트를 보면 그 YOY 추이를 보면 빗자를 이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오늘 그 중국 증시를 보면 그 상승폭이 1%까지 보였다가 그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큰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그 소매 판매 데이터를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그 네. 중국의 외식 부분이 네. 그 플러스를 전환했습니다. 이 밖에 나가 먹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 진짜로 그 전년 대비해서 0.8% 증가한 건데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 더 코로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소비가 외식이 늘었다는 점은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그 싱글스 데이가 있잖아요. 네. 싱글스 데이가 그 정말 그 매출이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그 작년에 싱글스 데이가 370억 달러 네, 370억 달러 네. 수준으로 나왔는데 네. 이게 그 올해에는 740억으로 이렇게 두 배 정도 늘었는데 네. 그 두 배 는 그 이유를 조금 들어보면
그 작년까지는 그 싱글 데이가 하루였는데 올해는 4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뭐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싱글스 데이를 통해서 그 세일즈 효과를 확실하게 봤다라는 점에서는 온라인 세일즈가 정말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온라인 그 세일즈는 전년 대비해서 17%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의 일정들을 살펴보면은 미국 쪽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나 안 받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네. 뭐 부양책은 넘어가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 어떤 일정들을 좀 봐야 될까요? 예. 이번 주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물론 그 모더나 관련돼서 백신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 있는데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일부 반영한 것 같아서 얼마나 반영할지는 잘 모르겠고 네, 네. 그리고 그 이번 주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FOMC가 끝난 만큼 FOMC가 끝나고 한 2주 동안 정말 발언들이 많은데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니까 네, 네. 오늘 저녁에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 매일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있는 만큼 그 시장의 기대는 시장의 기대는 역시 그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가하는 연준위원들이 있는데 이제 좀 갈리고 있습니다. 한 10명 중 14명? 14명 중에서 한 두세 명은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지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건가요? 늘어나, 네? 그 수가 늘어난 건가요? 추가적인 부양? 조금씩 늘어나 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몇 주씩 이렇게 한 명씩 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그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발언들이 있는 만큼 그 두 명이 뭐 네 명까지 늘어나나 뭐 이런 여기에 주목할 것 같고 네. 거기에 의해서 그 달러에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 회담이 조금 많은데 네. 그 이번 주 월요일 오늘 저녁부터 그 EU에서는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 정상회담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그 주제는 중국. 중국 어제 그 RCEP가 발표된 만큼 올해까지 그 많은 무역 협정을 조금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거든요. 이 협정은 EU와 중국 간의 협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더 EU끼리 좀 더 스탠스를 조금 단합시키고 이렇게 협상을 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또 브렉시트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관련된 그런 정상회담들도 있는 만큼 정상회담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 주말에 있는 그 일정인데 네. 토요일 날에 이것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G20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네. 원래는 리야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열리는 그 G20인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뭐 역시 그 주제는 경제 협력 그리고 코로나겠죠.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그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살 것인가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모든 정상회담들이. 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연준 쪽에서의 위원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는요 49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뭐 52포인트가 장중 최고가 최고점으로 지금 장중 고점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52포인트에서 별로 밀리는 거 없이 그대로 마무리가 됐어요. 2543.03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뒤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유지하면서 847.33포인트 확실하게 11월 들어서는 대형주 중심의 주식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수급자 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늘린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4,643억 원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역시 1,124억 원 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현재 외국인들이 좀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전기전자
3,500억 달러에서 5,500억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IT 하드웨어 쪽으로 900억 넘게 지금 외국인에 산 것으로 나오면서 공이 우리 증시에서는 IT 쪽에 집중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양대 시장에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싶었는데 그래도 약간 주춤하겠는데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현재 6원 정도, 6원 이상 떨어지면서 1,109원대의 움직임으로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달러의 약세, 이에 따른 원화의 강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달러 통화가 지금 강한 거죠. 현재 흐름대로 보면은 이런 문제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에 연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따라서도 또 환율의 흐름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계속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김세현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항공 쪽하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보다가 마무리한 것 같네요. 다른 것도 참 많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증권주 흐름도 상당히 좋았는데 대형주 중심의 연말에 꾸준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지가 제일 관건일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